주민들에 대한 괴뢰 패덕의 해적 행위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기습 행위입니다. 괴뢰 패당의 강질 압치와 억류, 귀순 책동은 공화국의 주권과 국민들의 인권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온중화 침해이며 또 하나의 국악한 중대 도발입니다. 그들은 재난을 당한 동포들을 따뜻이 위로해주지 못할 망정 성적 공활과 인신 모욕을 하는 것도 서슴치 않았습니다.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하여 남조선 괴뢰 패당이야말로 대결과 모략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반인륜적 범죄도 서슴치 않는 야만의 무리라는 것을 다시금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. 괴뢰 패당의 도발적만행은 동족 대결을 더욱 격화시키고 북남 대화를 파탄시키며 북남 관계 개선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. 괴뢰 패당의 범죄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으며 온 결의한 데에 규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.